우리나라 전체 군대 한미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운반 로켓2 은하 3으로 인공지구 위성 광원성 3호 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에 접해서 커다란 기쁨과 환희에 넘쳐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구 위성 광원성 3호 2호기의 발사 과정에 대해서 현지 일꾼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이 바로 저 서해성 발사장 발사대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성 광명성 3호 운반 로켓 또 운하 3호입니다. 지금 발사대에서 올라가는 기본 화면이 나오고 저 오른쪽에 지금 연출되는 화면이 이제 운반 로켓가 비행하는 비행 궤도, 거리, 속도, 고속을 표시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저 화면은 이제 기본 화면을 축소한 화면입니다. 전부 저 화면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화면이. 이 밑에 화면은 이계단 동체에 붙인 지구 화상입니다. 이계단 동체에서 붙여가지고 발동기 분출 상태와 감시하기 위한 그런 화면입니다. 저 위에 화면은 이제 우리가 저 설치한 탐지기에서 1계단이 분리된 이후에 1계단 잔해와 2계단 나머지 기본 로켓트가 진행하는 비행 궤도를 이제 감시하게 하고 개선 자료를 현시하는 화면입니다. 그 밑에 화면이 기본 운반 로켓 궤도가 지금 현존되기 위한 설계 궤도와 실지 궤도를 보여주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 이제 그 실제 우리가 설계했던 운반 로켓 진입 궤도하고 현재 우리가 저 운반 로켓트가 비행하는 궤도를 같이 대비적으로 보여준 거의 비상적으로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 지금 가운데 박은 화면은 이제 우주에서 지구로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 워낙도 비행 궤속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궤도입니다. 그래서 저 끝 시점이 바로 위성이 분리되는 워낙도 성분대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리점에서 위성이 자기 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그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분리된 위성에서 김상문 행정성과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이제 온 우주 공간에 눈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고 정확히 위성이 자기 궤도에 진입됐구나. 위성에 분리됐구나. 이걸 알 수 있고. 이번에 우리가 발사한 위성 진입 기술은 점수를 보게 되면 100점 만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성 궤도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발사한 위성의 궤도가 태양공이 극궤도라는 것은 위성 기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 궤도를 볼 때 태양동기 극궤도, 정지궤도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궤도인데 기술적으로 달성하기가 매우 힘든 궤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위대한 장군님이 유엔 앞에 봤더니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태양동기 극궤도 발사를 우리가 성공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은 실패를 전제로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주과학 분야는 그러합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위성이 발전되고 우주개발 역사가 오래다가 하는 나라들도 현재도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4월에 발사해서 실패된 경험을 찾고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확신을 발사전에 이미 가지고 발사에 진입했습니다. 겨울에 위성을 발사하는 문제가 대체로 세계적으로 보면 겨울에 위성을 발사하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상 환경 조건도 그렇고 발사 시에 발사대에 설치한 위성과 운반 로켓의 외부 환경 조건이 겨울에는 가장 극복하기 힘든 그런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날씨가 온화한 또 맑은 이런 계절을 택해가지고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우리는 이번에 발사해서 성공할 것이다. 대체로 이거 위성을 개발하는 목적이 궁극의 가성인 인공지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리 강성국가군사를 이바지하는 그런 위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제에서 우리는 이번에 지구자원 탐사 위성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지구관측 위성으로서. 그러니까 지구관측 위성이라고 하는 태양동이 극경으로 따라 돌게끔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겨울에 시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 나라나 욕심을 내면서도 자기가 위성을 만들었지만 다른 나라 위성 운반 로켓들이 우려를 해서 돈을 내고 발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설성 대원수님께서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위대한 장로님께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사고를 받쳐주셨기 때문에 우리 남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태양동이 극비대위성 발사를 단발에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과학자로서 행복은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고 영광은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한 생의 영광을 다 우리가 받아가는 것만 같습니다.